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학교 학부모연합회 윤현주 회장님을 모시고 교육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0일이죠. 충북도 내 10개 시군학교 학부모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뒤늦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늦었지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날 현장에서 선출해 주신 학부모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되게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임감도 무겁게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요즘 하나의 루틴이 생긴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연예 기사 이런 거를 살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어떠한 기사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공부도 하고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학부모의 어떤 대표자로서 그 우리 학생들 또 그 학습권 하는데 학습권 확보하는데 많은 그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자, 학부모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지금 학부모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청주를 예를 들자면 네.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한 170여 개의 학교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다른 게, 이제 교육시민단체는 학부모가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수나 이렇게 진보적인 이런 학부모 단체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 단체는 약간 다른 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회장들의 회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모 회장들이 네. 구성되어 있는 단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학부모 회장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또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운영회하고는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구성적인 면에서도 조금 다른데,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네. 학운위 같은 경우는 심의 기관이지만 저희 이제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뭐 이번에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 자치가 법제화된 원년이죠. 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성격적인 면에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 지역 같은 곳에서는 학부모회를 구성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들이 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뭐 조손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되면서부터 저희는 이제 임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역할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회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가보면 뭐 기존의 육성회나 뭐 기성회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봉사적인 그런 개념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부터서는 이제 학교 현장에 학부모가 자신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3주체로서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그 책임감과 역할 쪽 면에서는 네. 굉장히 강화됐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학부모 자치가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럼 다양한 좀 노력이 있을 텐데, 자리매김하려면 그렇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저희 학부모 자치회가 지금 법제화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실은 조금 녹록한 상황들은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옥상옥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또 어떤 선생님은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같이 겹치다 보니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이고 되게 많이 조심스럽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뭐 이런 사업이라던가
뭐 교육적인 거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다 올스톱하고 지금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썩 좋은 현상, 아, 좋은 상황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교사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교육 현장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해서 사사건건 뭐 무슨 뭐 시비를 건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협조적인 체제로 그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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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부모들이 도와주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많이 교육 현장에 있는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학부모도 학부모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역할이 더 큰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자, 단위학교의 학부모회가 이제 법제화는 됐는데 연합회는 아직 법제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회장님께서는 학교 학부모 연합회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단위학교 학부모회는 법제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연합회가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이나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의 이제 가장 큰 공약이 바로 이 부분으로서 지금 학부모 법제화가 단위 학교에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궁금한데요. 2025학년도부터죠.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충북도 시범 운영하는 학교도 있죠. 네. 고교 학점제 논란이 사실 있거든요. 그쵸. 우리 학부모 연합회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고교 학점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거거든요. 쉽게 네.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렇게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교사의 수급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이제 그 시설 문제, 이제 큰 강의실도 있어야 되겠고 작은 강의실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뭐 학습 격차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제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설문을 했었을 경우에 80% 이상의 학부모가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학부모들은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난관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미리 알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2025년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이런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잘 녹아낼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해서는 이제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문제가 혹시 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 섞인 어떤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 보완해 나가는 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진로를 미리 아이들의 요즘에 아이들의 개성이 워낙 강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처럼 뭐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본인들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 그렇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택의 영역을 좀 넓혀주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완벽하게 맞추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나 이런 기관에서도 그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교육 그 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잘못되거나 개선돼야 될 점을 이렇게 고쳐나가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부모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전교조 교사들 66%가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데, 논란이 있는데,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이 힘들기는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수급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강사 선생님들을 학교에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의 관리 면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고교학점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학생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해서 어려운 방법을 조금 극복할 수 있게 저희가 모든 지혜를,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중지를 모은다는 거.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네. 네. 그 도의회에서 지난해 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현실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 시선이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고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들 힘드셨는데 그렇죠.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현장에서 봤었을 때 작년에는 아예 등교를 할 수도 없었었고 예. 올해는 그나마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한다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코로나19 전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비교를 했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업 같은 경우에 은미체 같은 거 이런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지금 뭐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학교 행사 같은 거 뭐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할지도 못할 뿐더러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그런 지원금마저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해서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재정적인 부분이야. 이거는 이제 집행청에서 알아서 유연하게 조금 알아서 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 차상위 계층이나 그 저소득층 네. 가정의 학생들은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우선적으로라도 네. 이런 계층의 그쵸. 학생들만이라도 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좀 헤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하면서 충북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 학력저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하다. 뭐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앵커님은 혹시 자녀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딸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고3이라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네. 또 수능이 100일?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2년 전에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네네. 2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입시를 치렀거든요. 제가 그 고3 생활 1년을 보내면서 저희 아이와 제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힘들죠. 네, 그 1년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네. 차라리 제가 입시 치렀을 때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네, 입시를 치르고 보니 상위권에 가는 학생들만을 교육의 성과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그다음에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학만 들어가면 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 이런 성적 이런 것들로만 이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이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 사회가 너무 이제 이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고교학점 제가 잠자는 아이들을 깨운다. 저는 이제 그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그 10%의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를 않을까. 그것이 앞선 인생을 산 저희 부모나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배려이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행복시아학교 관련해서는 이제 전에 김병훈 교육감님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제가 좀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이 일부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일부 학생들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의 받을 혜택이 이쪽으로 너무 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지적도 있다. 근데 하지만 뭐 요즘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도 교육기관에서는 배려하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게 정답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정말 정확한 근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행복시앗 학교는 이제 대부분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많이 이제 편성이 되어 그렇죠. 있고 예. 또 제 주변에 실제로 행복시앗 학교를 나온 학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가 이제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학교에서 체험 활동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 정작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에서는 왜 행복시앗 학교가 없는지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행복시앗 학교를 했던 모 고등학교가 작년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낸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복시앗 학교가 학력을 저하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과거에는 과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19 사태 관련해서 우리 또 아이들의 굉장히 피해가 크죠. 더불어서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도 사실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온라인 교육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학교 폭력이 좀 심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학교 폭력 얘기가 나오면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학교폭력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폭력은 조금 감소를 했고요. 네. 대신 이제 사이버폭력이 조금 증가를 하다 보니 학교폭력이 더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 부모 세대를부터 조금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소위 말하는 X세대였거든요. 네. 그 세대의 학부모들은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관습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은 되게 자유로운 그런 세대였거든요.
이 세대들이 낳고 기르고 있는 이 자녀 세대, 이 자녀 세대를 보면 특징이 어떠냐면 이 아이들은 핸드폰이 거의 그 자신의 삶과 똑같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보면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광경들이 이상한 광경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이들은 이 핸드폰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어른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핸드폰에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정말 여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은 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게 실은 범죄거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겁니다. 인지를 못한다는 거. 네.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과 핸드폰을 거의 공기처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세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게 폭력이고 범죄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봐도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정보가 뭔지 그런 정보가 뭔지 저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학부모들이 이런 폭력을 바라보는 이런 조금 관점이나 시선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학교에서 해마다 올 초 되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들으면서 저게 나랑 상관이 있을까라고 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자의 이 관계가 실은 되게 짧은데 이게 내 아이하고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대부분들이 많이 하고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너 쟤랑 놀지 마. 실은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폭력이 되게 많이 지능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학부모들의 인식의 변화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학부모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본인들의 또 주장도 강하고 그렇죠. 개성도 강하고 네.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주고 그렇죠. 상처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인식이 아직은 네. 성인이 아직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을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수능이 또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번에 그 올해 선택 과목 도입이 되는 등 좀 변화가 있는데요. 학부모님들도 수험생들과 같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많이들 긴장을 하고 있는 이제 긴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네네. 학부모들께서는 정말 많이 조마조마하고 지금 끝까지 아이들을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과 통합에다 그다음에 국어랑 이제 수학과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수능이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능에서 유불리가 확대가 그렇죠. 될 것인가 말 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2년 전에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한테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정말 이제 다 왔다. 조금만 고생을 하면 다 끝나니 조금만 더 화이팅 해라. 정말 꼭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화이팅 네, 하라고 얘기를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조금만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자, 근데 그 이번 수능 시험에는 이제 코로나 문제가 이제 확산이 재확산된 상황에서 수능 시험 그 고사장의 그 안전
박스라고 하죠. 코로나 안전박스가 예전 작년 지난해에는 그게 설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설치를 안 된다고 해서 일부 학부모들이나 또 수능생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근데 지금 고3 아이들의 백신을 지금 거의 다 맞은 상태이고 이런 가로막이 설치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거를 뭐 자리를 더 많이 띄운다든지 학생 수를 더 적게 한다든지 이게 나름의 방역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역 조치에 학부모들께서는 잘 협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앞으로 계획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학부모의 법제화의 원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저희 대화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 동안 단위 학교의 법제화가 잘 안착이 되기를 제가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자치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지금 약간의 의견 충돌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걱정하고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 아이를 큰애를 키웠을 때와 저희 막내를 키웠었을 때가 거의 지금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 학교 교육 현장이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때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차마 이제 말씀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선생님들께서도 편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 못지않게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과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고 마찰도 있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렇게 디졸브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서로 간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은 일방적인 통행이었었거든요. 일방적으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또는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이렇게 일방적인 통행이었었다고 하면 지금은 쌍방향으로 선생님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저희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올해는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내년이 되면은 저희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다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흔히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죠.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 아이들의 교육 학습과 교육 환경과 또 학습권 그리고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학교 학부모연합회 임현주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